일본 정부가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했습니다. 방사능 물질에 대해 모두가 불안해하는 가운데 오염수를 바다에 30년간 버리게 될 경우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국제학술지 유해물질 저널의 논문에 따르면 멸종위기 해양 포유류인 토종 돌고래 상괭이의 사체를 분석해봤더니 과거 농약으로 사용되었으나 이후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인 DDT와 발암 물질인 폴리염화 비페닐 등이 상괭이 체내에서 광범위하게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DDT는 이미 국내에선 50년 전 사용이 전면 금지된 맹독성 발암 물질로 이제는 사라질 법도 한 이 독성 물질이 아직도 돌고래 체내에 축적돼 있다는 건데요. 게다가 바다로 유입된 오염물질은 먹이 사슬을 통해 해양생물에 축적되는데 이렇게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방류된 방사성 물질은 생물체내에 축적될 것이고 이를 먹이로 삼는 상위 포식자인 회유성 해양동물들에 의해 한반도 해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내 곧 한반도의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거란 끔찍한 미래도 전망되는데요. 일각에선 처리수라며 문제가 없다 보고 있지만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잔류할지 모르기에 앞으로 수십 년간의 한반도 해양 생태계가 방사능 노출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지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